자, 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지 마! 사지 마! 아, 뭐 올리니까 바로 사가네. 자, 이번 영상은 헤라상에 대한 영상인데요. 방금 뭐야? 자, 헤라상에 대한 영상인데요. 자, 이 헤라상을 지금 현재 경숙이라서 700에 올리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팥을 팔려 나갈 겁니다. 헤라상 700에 팔아요. 자, 이 헤라상이라는 물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돈벌이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헤라상 같은 경우에는 경숙기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아이템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이제 600에서 700 정도에 거래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이 헤라상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노젓기 랭작을 할때 쓰는 아이템이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굉장히 빨리 많이 사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많이 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라상을 한번 만들어서 다 팔렸다. 와, 다 팔렸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많이 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판. 이제 판매하기도 좀 쉬운 편이고요. 비교적 판매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이게 한 사람이 진짜 많이 사가요. 왜냐면 노젓기 랭작하는 사람들이 노젓기 랭작할 때 헤라상을 반드시 달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헤라상의 피로도 회복 효과와 이제 재해 수호 말고 여기 밑에 보면 피로경감 있죠. 이 피로경감 때문에 많이 사갑니다. 대항해 시대 유일하게 피로경감 8짜리 선수상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많이 사가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노젓기 냉장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클래스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보통 20개, 30개는 우습게 사갑니다. 예. 자본적인 일. 부악!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사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니, 그건 한양님이니까 그렇게 팔리는 그냥 개인 거겠죠. 거래하는 게? 그거는 한양님이니까 그렇게 팔리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렇게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아이템과 이 아이템, 이 헤라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저 가격에 사갑니다. 히읗. 이 헤라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명이 와서, 님, 헤라상 더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최소 20개 이상은 사갑니다, 진짜. 10개는 기본이에요, 확실히. 파기예요, 지금. 저리 가요. 방해하지 말고. 물음표. 자. 근데, 파기는 진짜 파기는 안할 거예요. 이게 보통 헤라상이 왜 비싼 값에 거래가 되느냐? 자, 일단 재료는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700에나 거래되느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노젓기 냉작할 때 필수 아이템, 필수 오브 필수 아이템입니다. 내구 60의 피로도 회복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피로경감 8짜리 선수상이기 때문에 피로도를 굉장히 열심히 체크를 해야 되는 노젓기의 특성상. 그러니까 노젓기를 보통 이제 밖에다 꺼내놓으면은 그냥 멍하니 그냥 냅두거든요. 근데 이제 피로가 빨리빨리 차게 되면은 굉장히 귀찮아져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노젓기를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젓기를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는 분들이라서 솔직히 몇 천만 원 쓰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언제나 예외는 있으니까. 특히 경수기 같은 경우에는 경수기가 아닌 때에는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약간 이것도 시기를 타는 아이템인데 경수기일 때는 1500에 해도 팔립니다. 그리고 경수기가 아닐 때에는 한 600에서 700 정도 하는데 경수기 때 7,800에 팔면은 진짜 빨리 나갈 거예요. 정말 빨리 나갈 겁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거래를 하는 분을 만드신다. 그러면은 그분이 연성 말랭을 찍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들어가는 헬화상을 전부 계산을 했을 때 몇백 개는 들 겁니다. 진짜로다가. 몇백 개까지는 아니고 한 백 몇십 개 들려나? 아니다. 몇백 개 되려나? 잠깐만. 노젓 랭작 할 때 헬화상 노젓 랭작 할 때 몇 개 안 들죠? 100개 헬화상 몇 개 안 들죠? 100개 안 들죠? 100 안 들죠. 나는 노젓 랭작을 헬화상 안 달고 하거든. 랭작도 잘 안 하지만서도 노젓 극혐 아시는 분 있어요? 노젓 랭작 할 때 헬화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 어쨌든 답변이 오기 전까지 저는 잠깐 이걸 좀 레시피부터 해서 싹 알려드릴게요. 자, 레시피는 50개 들고 있었다고? 저도 헬화상 끼고만 해서. 자, 보시면은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150만원을 투자를 하면은 아테네에서 레시피를 줘요. 그 레시피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 신화의 조각술 입니다. 50개로 해서 남았나요? 몇 랭에서 몇 랭까지요? 헬화상 더 올려달라고? 이거 임자 있는 헬화상인데. 자, 아테네에서 13랭에서 연성 15랭까지면은 그거 그럼 1랭부터면은 훨씬 더 들겠네. 그러니까 한 80개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대략. 자, 어쨌든 아테네에서 150만원을 투자해서 이제 이 레시피를 얻은 다음에 아테네에서 구매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오면서 구매해야 되는 게 대리석 그리고 대리석만 구매하면 됩니다. 예. 대리석을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비장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석을 구매하고 그리스 신화 조각수를 갖고 온 뒤 아비장으로 갑니다. 아비장에는 목재랑 다이아를 같이 팔아요. 네, 안녕하세요. 목재랑 다이아를 같이 팔기 때문에 저기 두 개만 왔다 갔다 해도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리석을 잔뜩 사고 여기서 다이아몬드와 목재를 계속 사면서 만들어도 50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50개는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갖다 팔면은 얼마입니까? 자, 한 개에 700만원입니다 10개 얼마입니까?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은 50개는 얼마입니까? 3억 5천입니다 심지어 한 번에 만들 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선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유럽 동부에서 아프리카 서부 그 다음 바로 올라와서 이제 리스본에서 판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도 짧고 만들기도 쉬운데 가격은 은근히 나가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왕초보들은 못한다는 거야. 초보자분들은 하기 힘들다는 거야. 왜? 이 그리스 신화의 조각술 14짜리 공의 14짜리가 바로 그 녀석이거든요. 헬화상이라고요. 마린 적선 여러분들 공의 14랭은 찍으셔야 이걸 만들 수 있다더라. 와우. 근데 진짜 노젓기 하는 사람은 많은데
헤라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파는 분들 몇 분 빼면은 잘 안 팔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걸로 돈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버는 방법도 많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려 놓고 잠깐 뭐 딴 거 하다가 오면은 팔려 있고 또 이제 올려 놓고 또 다른 거 하다가 오면 팔려 있고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은 돈이 쌓일 겁니다. 예. 자, 마저 한번 올려볼게요, 계속. 지금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뭐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산다는 분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필요하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도 되게 많이 사가시는 분인데 대체 어디다 쓰길래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노적기 냉장을 하는 건지 뭐 다른 걸 하는 건지. 어쨌든 이거 팔면 팔리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아 이건 근데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필요해서 사가는 거 맞아? 맞겠지. 진짜 몇 개나 사가려고. 길드분이 필요하대요. 자 근데 이게 그 옛날에 이제 조빌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조빌 영상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요, 이거는 한 번에 많이 나가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만약에 이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번에 많이 사가는 아이템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많이 나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심지어 재료값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지금 재료 갖고 와서 지금 헤라상만 지금 몇 개째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 때문이라도 잘 팔리겠네. 그리고 이제 아 그치, 요번에 로나겔 특라모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노적기 냉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로나겔 특라모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면은 뭐 100억도 우습단 얘기예요. 예. 100억도 우습단 얘기예요. 만약 아 근데 지금 또 이제 뭐냐 약간 특수해요. 특수기간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 달 내로 아마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는 헤라상이 좀 잘 팔릴 겁니다. 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끝.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말만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잡설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만들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만 구비하면은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구매자도 한 번에 많이 사가는 상당히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상당한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헤라상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라상 같은 경우에는 고정 구입자를 구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 뭐야 이거 단호의 기독? 이건 고정 구매자를 구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영상을 조금만 더 길게 끌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판매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헤라상 700에 팔아요. 어디서 팔까 헤라상을? 여기서 팔자. 자 보통 이제 외치기 어떻게 하냐, 노젓기용 냉장용 노젓기 냉장용 선수상 뭐냐 나무 아래 은행 및 나무 아래 합니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자, 일단은 확실한 효자 종목입니다. 이 녀석은 가격대도 600 정도면은 솔찬히 나오는 편이고,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공예가 14랭크여야 한다는 점인데, 그 정도는 뭐 어떻게든 찍을 수 있겠죠. 밤에다가 제가 또 한참 걸리는 거 아니요? 경수기 때 해역조사 어떤? 경수기 때 해역조사 완전 좋습니다. 최고예요. 아, 그래. 자, 이거 하려면은 여러분 그 약간 필요한 스킬들이 몇 개 있어요. 요거 정말 중요한 건데 요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유비돈 거리 찍으시려나?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보석 거래. 이거 없으면 말짱 황이에요. 보석 거래, 공업 거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막 높을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랭크는 돼야 돼. 안 그러면은 발주 하나 까가지고 다이아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름 돋죠? 그리고 공예 랭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연성돼 있으면 더 좋고. 보석거래, 공업거래 최소 면행이어야 돼요. 적어도 각각 5랭크 정도는 되면 좋아요. 예. 막 높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아이 깜짝이야. 물하 뭐야? 막 많을 필요는 없어요. 막 많을 필요는 없는데 엄청 높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낮아도 안 되지. 한 6랭크, 5, 6랭크가 제일 적절해요. 적절하기는. 제일 적절합니다. 예. 됐음. 제일 적절한 게 그 정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뭐, 또 뭐 할 얘기가 있나? 또. 자,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 저렇게 날먹한다고 헐.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이 물품을 팔 때는 늘 얘기하는 건데, 자, 잊지 마세요. 장사는 기다림입니다. 장사는 기다림이에요. 이래서 고정거래가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고정거래가 있으신 분은, 그냥 만들고 바로 판매하면 되거든요. 만들고 나서 바로 이제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고정거래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판매하면 되는데 고정거래가 없으신 분들은 직접 만들고 나서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뭐 지인 중에서 뭐 헤라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만들어서 싸게 넘긴다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다가 띄워놓고 주무시러 가세요. 다음날 아침이면 팔려있을 겁니다. 에이 한양님 그게 뭐예요? 진짜예요. 어서오세요. 리하. 그리고 이제 장사는 늘 말하듯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야 이렇게 하다 뭐 있다 보면은. 근데 이게 근데 약간 장점이 있는데 헤라상은 그 조비를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한 사람이 많이 사가긴 하는데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막 많아봐야 다섯 개 이렇게 사가잖아요. 헤라상은 진짜 적게 사도 여덟 개는 사갈 겁니다 아마. 적게 사도.
그러니까 못해도 어느 정도 많이 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판매하기 쉬운 적당한 중급용 돈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를 잘 만나야 돼요. 이건 진짜 근데 헤라상 같은 경우에 진짜 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그냥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한참 동안 또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게 팔릴 때는 잘 팔리는데 또 안 팔릴 때는 안 팔리는 물품이라서요. 아마 이제 이걸 원래 사기로 했던 분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예. 노노 살뿐 계심. 다른 선수상 뭐뭐 있죠? 다른 선수상은 안 써요. 여기 구간대로 쿨몽만 한 게 없겠죠. 여러분 왜 헤라상이냐? 자 이거 한번 너무 투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왜 헤라상이냐?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포세이도는 왜 헤라상이냐에 이유가 있어요. 헤라상이 기본 피로도 회복 효과에다가 피로 경감 8이라서 그래요. 포세이돈 석상이요? 포세이돈도 쓰죠. 포세이돈도 쓰는데 포세이돈도 쓰긴 쓰는데 선수상 포세이돈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주술 낙뢰에다가 재수호 8이라 이거는 항해용으로 많이 쓰죠. 항해용으로 많이 쓰는데 성패리 토상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랭장용 선수상이라서 많이 팔리는 거고 이제 테테로상 키우 포세이돈은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선수상이죠. 예.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쓰기 좋은 선수상이에요. 내가 만들면 쓰기 편한, 만들면 쓰기 좋은 그런 선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팔리는 게 헤라상밖에 없을까요? 잘 팔리는 건 헤라상이고요. 그 다음 다른 상들도 팔라면 팔릴 거예요. 팔라면 팔리는데 잘 팔린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또 장담은 못하겠어요. 잘 팔릴 것이라고는. 포세이돈은 사실 하나 만들면 한 1년 쓰는 등이요. 그니까 헤라상이나 성페테로상 둘 다 사용 효과가 피로도 회복 있어서 잘 팔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파시면은 저기 오늘 다케마사무네가 칠기약통 같은 거 선물로 줬는데 이거 뭐 하는 건가요? 글쎄요, 나도 그거 모르겠네. 봐야 알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자 영상은 여기까지. 중산층을 위한 돈벌이 헤라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